제가 볼때 아무튼 이 ChatGPT가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의 전체적으로 앞으로 1년, 2년, 3년 하여튼 이 사람들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들이 ChatGPT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지식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지식 수준. 지금 여기에서 답을 해주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교육이다 해서 들으러 가면 강의해주는 수준에서의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진짜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자가 아닌 일반적인 상담자들한테 우리 애가 조현병 조울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때 답변해주는 수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가족분들이 뭘 묻고 싶어도 전문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뭘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많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자기 상황 다 써놓으면 돼요. 우리 애가 매일처럼 밤에 늦게 들어오고 뭐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조울증인데 뭔데 뭐 매일 이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되느냐? 라고 치면은 답변 쫙 나와요. 보통의 상담자들이 답변해 줄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ChatGPT 많이 활용하십시오라고 이제 오늘 권고를 드리고, 자, 그래 ChatGPT에서 이렇게 이제 낳는다는 게 뭐냐? 매우 훌륭한 답이에요. 보세요.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한 군데 안 치우치고 이렇게 조용한 뭐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약물치료, 정신치료 그리고 재활치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자기 돌봄, 가족의 지원과 이해, 사회적 지원. 이렇게 나열할 것 같은 필요한 요소는 지금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소개를 해 줬죠. 자, 그래서 이제 ChatGPT의 답변을 살펴봤고, 요번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강의예요. 낳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방법들. 가장 가족들 입장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게 뭐냐? 자, 먼저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요게 특히 뭐냐면, 이건 뭐, 조현병 조울증이 있으면 누구나 다 명심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초발했을 때, 병, 지금 막 애가 발병해서, 뭐 병원에 입원시켰다, 발병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당황해서 쩔쩔맸을 때. 그때는 이 무조건 하고 안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가족들은, 그러니까 제가, 조현병 조울증 가족들이 명심해야지 될, 또 당사자들이 명심해야 될 단어가 많겠지만, 개념이 많겠지만, 제가 볼땐 1순위가 안정이에요. 무조건 하고 안정이에요. 안정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약을 먹이는 것도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뇌가 혼란에 빠졌으니까 이 뇌를 안정을 시켜주려고 우리가 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가 뇌만 안정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뇌도 안정시켜야 되지만,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앞에서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이라 해서 인간은 전인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뇌만 가지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만 가지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죠. 인간은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존재,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 심리적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뇌만 탈이 났느냐? 아니에요.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영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는 게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물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안정을 시켜줄 거냐. 자, 뇌를 어떻게 안정시켜줄 거냐. 몸을 어떻게 안정시켜줄 거냐.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안정시켜줘야 될 거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안정시켜줘야 될 거냐. 영적으로 어떻게 안정시켜줘야 될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약물 치료죠. 무조건 하고 약 먹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하고 약 먹어야 됩니다. 물론 뭐 약을 안 먹고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약 근데 약안 먹고 넘어가려면 세월이 많이 걸려요.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좋은 게 있는데 왜약안 먹고
먹으려느냐. 우리 배탈 난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탈이 났을 때 소화제가 있으면 소화제 먹고 다른 방법을 하면 되지. 왜 소화제 있는데 소화제는 죽으라고 난 절대 안 먹겠다 하고 딴 방법만으로 하려 하느냐 하는 거죠. 배탈 났는 것도 결국 하루나 이틀이나 날이 지나면 약 안 먹어도 쩔쩔매면 다른 방법으로 이래저래 해서 하게 되면 약 안 먹어도 넘어가듯이 조현병 좋을 정도 약 안 먹어도 넘어가요. 약 안 먹고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까지 나이가 나중에 많이 들면 증상이 그래도 많이 가라앉아요. 한 50, 60 되면 이게 20대, 30대 때 증상이 심해요. 그러다 이제 40 되면 차차 가라앉기 시작해서 50 되면 많이 가라앉아요. 60, 70 되면은 많이 가라앉아요. 물론 많이 가라앉아도 이제 예를 들어 조현병 조울증 있는 사람들 평생 약 안 먹고 살면 60, 70 돼서도 성격 별난 사람 되는 거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남들하고 소리지고 싸우고 맨날 뭐 이런 성격 별난 사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무조건 약물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만 먹는다고 뇌가 안정되느냐? 아니에요. 약만큼이나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잠이에요. 잠을 무조건 하고 푹 자야 된다. 잠 안 자면 무조건 탈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현병 같은 경우에 3, 4일만 잠 안 자도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한 주, 두 주 잠 제대로 안 자면 바로 재발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조울증의 특성이 조증기간 들어가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건데 계속 잠을 안 자면 조증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조울증 조증기간에 약을 먹이는 이유는 약을 먹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잠 푹 자라고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자면 조증기간이 빨리 끝나요. 그런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잠을 푹 자야 된다. 잠을 잔다는 것이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자기 안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 많이 잔다고 절대로 구박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게 한편 치료적으로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하루에 뭐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14시간, 20시간 자도 뭐라 하지 마라. 그만큼 잘 때는 그만큼 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자는 거다. 몸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 자는 거다. 그러니까 잠은 무조건 하고 푹 재워라. 자는 애 깨워서 뭐 시킬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맨날 오후 3시, 4시 돼서 일어난다. 오후 3시, 4시, 4시 돼서 일어나는 걸 계속 내버려두면 마냥 그렇게 가진 않아요. 한 해 정도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되면 차차 자는 시간이 땡겨지든지 이렇게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조울증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잠이 얘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기본 2시간 더 자야 된다. 그게 얘들의 평균적인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잠자는 생활을 한다 하면 조현병 조울증이 있으면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자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현병 조울증 있는 친구들은 절대로 잠 줄여가면서 공부할 생각하면 안 되고 잠은 푹 자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노인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일반인들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니까 한 노인네들 같으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조현병 조울증에서 2시간 더 해라. 노인네가 돼도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잠을 남들보다 하루에 한 2시간 더 자줘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하루에 2시간 잠을 더 잔다 해서 이게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잘 생활하면 돼요. 잠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조현병 조울증이 이게 꼭 나쁜 거냐? 아니에요. 조현병 조울증은 한편으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뇌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창의적인 뇌예요. 이 사람들의 뇌가. 기본적으로 뇌의 특성이 뭐냐면 조현병 조울증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뇌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특성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게 이게 조현병 조울증의 기본 특성이고 단지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한다. 하는 게 이게 조현병의 기본 특성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고집스럽게 그 결론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인데 이게 제가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악순환으로 가면 생각과 생각을 엉뚱하게 연결시켜서 쓸데없이 딴 사람을 의심하고 생각이 많이 날 때부터 좋은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심하는 생각이 많이 나고 화나는 생각이 많이 나고 이렇게 되고 연결시킬 때에도 그러니까 남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걸 연결시키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해가 되고 망상이 되고 그리고 이걸 붙들고 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좋은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처럼 이렇게 교육을 한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좀 더 잘하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잘 알려줄까? 이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생각이 연결이 돼서 창의적인 게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전혀 설명하지 않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라든지 이게 되고 그다음에 고집스럽게 한 가지 내 목표를 가지고 나는 평생을 이 교육을 잘하는 걸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순환으로 가느냐 선순환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는 게 무조건하고 생각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많은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건 생각이 많으면 일단은 본인 자신이 괴로워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뭐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뭐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서 하루 종일 생각이 많고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계속 생각이 나고 하면 괴롭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 시달리면 사실은 괴로워요. 자, 그래서 뒤에 이야기할 것 좀 땡겨서 이야기하지만 생각이 많을 때에는 많이 걸어야 돼요. 에너지가 위로 일로 올라가니까 하체로 내려야 돼요. 많이 걸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들 중에 병을 이겨내기 위해 활동한 가장 기본이 산책이잖아요.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산책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가벼워지더라. 머리로 가는 게 다리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글로 가는 거고 많이 걸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아니면 바람직하게는 하루에 한 2시간씩 이렇게 걸어야 돼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이 있으면 일단 많이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도 그 이야기 했지만 걸을 때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는 게 매우 좋아요. 그냥 산책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산책을 하면서 이게 걷기 명상이에요.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방법이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에 계속해서 처음에 이게 잘 안 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발바닥을 내가 자꾸 놓치거든요. 그러면 발바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돼요. 그리고 하루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집중하려 하는데 이게 처음엔 잘 안 쉬워요. 처음에는 하루에 걸으면서 아직도 제 경우에 한 3분의 1 정도 발바닥을 의식할까?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요. 방에 있다가 주방에 갔다 올 때 발바닥 의식하면서 걸으려 하는데도 놓쳐버리고 어떤 때 가끔 가다가 아 맞다 발바닥 의식하면서 걸어야지 의식하면서 주방 갔다가 오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시킬 때에도 아 발바닥 생각하면서 산책시켜야지 하다가도 어떨 땐 잊어버리고 그냥 막 가다가 아 맞다 발바닥 하고 이제 의식하면서 하고 이렇게 근데 차차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 내가 발바닥에 집중하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처음에는 10번 중에 한 번 의식하고 나머지 9번은 놓친다 하더라도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 10번 중에 2번 10번 중에 3번 나중에 되면 이제 반반 나중에 점점 많아지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요것도 원리가 뭐냐면 왜 자꾸 감각에 집중하라 하느냐면 자 뒤에 거를 자꾸 뒤에 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자꾸 당겨서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흡 명상 호흡에 집중해라. 자 숨 쉴 때 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호흡에 집중해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호흡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걸을 때는 발바닥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거나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내 몸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 집중해라. 설거지 할 땐 팔 동작에 집중해라. 이런 게 윗바사나예요. 우리가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는 심리학 쪽에서는 이것을 마음 챙김
이라고 마음 챙김 명상. 영어로 마인드풀니스예요.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24시간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는데 특히 뭐에? 자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몸의 감각. 자, 그래서 이 감각을 알아차려야 된다. 왜 감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냐?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생각과 감정과 욕구 이게 많이 올라오면 마음이 번잡해지는 거예요. 그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다들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 생각과 연관된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그 충동이 많이 올라와서 생각, 감정, 충동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이거를 내가 제어를 못하니까 그거에 이리저리 휩쓸린단 말이에요. 막 화나는 생각이 올라오고 미운 생각이 올라오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런 감정, 그런 충동 생각, 감정, 충동에 휩쓸리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제어가 안 되고 한데 이 양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양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약으로 양을 줄이는 거예요. 약으로. 그래서 약을 먹으면 양이 줄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약 먹는 방법 이외에도 이걸 줄이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약 먹는 방법 이외에 앞에 이야기했던 산책하는 거. 다리 쪽에 자꾸 갔다가 이게 에너지가 가게 하면 머리로 덜 간다. 산책하는 게 이게 약을 이걸 줄이는 방법이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감각에 집중하는 거. 감각에 집중하면, 내가 감각에 집중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절로 생각과 감정과 충동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감각에.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무튼 이제 뇌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뇌를 안정시켜야 돼요. 안정이 중요한데, 안정 중에서도 뇌를 안정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뇌를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기 플러스 잠. 잠 푹 자는 게 뇌를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가능하다면 잠을 푹 자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뇌만 안정시킨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몸을 전체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죠. 몸을 전체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복식호흡 또는 호흡 명상.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에 또는 누워있을 때 내가 항상 내 호흡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처음부터 안 돼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시간씩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좌선을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 좌선을 하면서 내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들 알려주는데 코에 집중해라 알려주는 데도 있고 등등한데 제가 제 생각에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게 복식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집중하는 게 이게 호흡에 집중하는 제일 좋은 배가 왜 나왔다 들어갔다 해도 배가 나오면 흉경막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 가슴이 저절로 넓어지는 거죠. 폐활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아무리 넓혀서 우리가 가슴으로 호흡하는 사람 우리가 만약 불안하거나 힘들 때일수록 호흡이 위로 올라와요. 가슴으로 호흡하는 정도로 지나서 나중에 되면 여기가 탁탁탁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힘들수록 호흡이 얕아져요. 호흡이 위로 올라오고 얕아지고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다 그렇지만 호흡을 내려야지 돼요. 천천히 그리고 깊이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깊이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깊이 하고 천천히 하려고 하게 되면 폐가 늘어나야 돼요. 폐가 늘어나야 공기가 쑥 들어왔다가 폐가 줄어들어야 나갔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폐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숨이 할딱할딱할딱 하니까 폐는 가만히 있고 그냥 여기 막 위에만 볼록볼록볼록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깊은 호흡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가슴으로 내밀고 호흡해봐야 가슴 늘려봐야 폐활량 조금밖에 안 늘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이게 우리 횡격막이거든요. 가슴하고 배 사이에 있는 이 횡격막이 밑으로 쑥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 폐가 전체적으로 확 넓어지거든요. 횡격막을, 근데 이 횡격막은 내가 임의로 못 내려요. 횡격막을 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횡격막을 어떻게 내리느냐. 내 배를 밖으로 확 내밀면,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빵빵하게 내밀면 횡격막은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최대한 내밀어라 하는 거예요. 배를 내밀고, 그 다음에 배를 쑥 집어넣고, 숨을 내뱉을 땐 배를 쑥 집어넣고, 이렇게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깊은 호흡, 천천히 하는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해야 되느냐? 이게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에까지 전달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뭐를 먹고 사느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하나가 포도당 먹는 거고 또 하나가 산소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단순히 폐가 숨을 쉬기 위해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는 뇌세포들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리에 있는 세포에 온몸에 있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해보면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내 온몸의 세포가 좋아한다는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온몸의 세포가 기뻐한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있어요. 온몸의 세포가 산소가 충분히 막 공급이 되면 세포들이 막 기뻐해요. 그때부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 심호흡, 호흡 명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 명상을 매일처럼 한 시간씩, 매일처럼 한 시간씩 하는 생활을 해야 나중에 평상시에 앉아서 공부할 때에도,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도, 아, 그렇지, 복식호흡 해야지. 호흡을 깊이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나는 호흡을 의식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호흡을 의식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4시간 호흡을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호흡을 의식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걸을 때는 발바닥을 의식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몸의 안정을 위해서는 호흡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복식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 한 시간씩 호흡 명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에 제가 권하는 게 윗바사나 명상의 방법, 또 마음 챙김 명상의 방법이죠. 자, 이게 호흡은 가장 기본이에요. 호흡은 기본이고 윗바사나나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뭐냐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윗바사나다 마음 챙김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배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심호흡, 복식호흡이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 플러스 휴식과 이완. 우리가 내 몸이 충분히 내 몸의 근육이 이완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은 다 긴장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문제가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은 긴장이 돼요. 전투태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어떤 때 전투태세가 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적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돼요. 이때는 온몸이 바짝 긴장을 해요.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뭐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소화 쪽으로 갈 에너지 안 보내요. 지금 근육으로 적이 나타나서 위험할 때는 온 에너지가 근육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으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소화 불량 오죠. 변비 오죠. 당연히 소화기계통이 작동을 안 해요. 이 소화기계통은 언제 작동하느냐?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작동해요. 근육 쪽으로 에너지가 안 가고 편안하게 쉬고 있어야 그때 소화기계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긴장해서 살고 있구나. 24시간 긴장해서 살고 있구나. 이 긴장을 내가 늦춰야지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우리 당사자들은,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나아가서는 부모님들도 상당수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채로 계속 이 상태로 몇 년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래, 자기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늘 온몸이 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온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 제일 항상 뻐근한 데가 목, 그 다음에 어깨,
여기 항상 딱딱하게 뭉쳐 있잖아요. 만져보면 알아요. 뭉쳐 있다는 거, 딱딱하다는 거를. 여기가 부들부들하게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긴장해 있는 사람들은 목이나 어깨를 주물러주면 시원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푸근하게 이렇게 몸이 이완돼야 될 수 있어야 된다. 근육이 이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이완시켜라, 이완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게 요게 이완 훈련이에요. 어깨에 힘 팍 줬다가 갑자기 탁 푸는 거예요. 몸에 힘 팍 줬다가 갑자기 탁 푸는 거예요. 요게 요럴 때 우리가 이완의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내 몸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잘 취한다는 거는 단순히 누워 있는 게 휴식을 잘 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으면서 근육이 편안하게 풀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완 훈련을 해도 되고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 또는 뭐 음악을 들으면 저절로 풀린다. 음악을 들어주는 것도 좋고 호흡을 누워서 호흡에 집중해도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내 몸에 근육을 풀어야 된다는 걸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어떤지 내가 그 이거 근육 우리 근육은 참 희한해서 그걸 바디 스캔이라 하거든요. 내 몸을 엑스레이 찍듯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생각해 내려가는 게 이게 바디 스캔이에요. 이런 거 전부 다 요새는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바디 스캔 치면 나오고 이제 내가 이 내 몸에 뭉친 데를 생각만 해줘도 뭉친 데가 풀려요. 아 어깨가 내 어깨가 어떤가 하고 어깨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만 내 마음으로 살펴만 줘도 어깨가 쓱 풀려요. 긴장되어 있던 어깨가. 그래서 내 몸을 이완시켜줘야 된다. 자, 심호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완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된다. 운동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게 산책. 산책은 필수고 플러스 다른 종류의 운동해줘야 돼. 그 다음에 당연히 영양 섭취 잘해줘야지 되죠. 우리 온몸의 세포가 포도당과 산소로 사는데 내 몸에 세포들의 포도당 공급을 잘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영양 섭취 잘해야지 돼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병이 있으면 처음에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등등 그런데 밥 잘 먹어줘야 돼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뇌의 안정과 몸의 안정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충분한 잠과 심호흡, 휴식과 이완, 그 다음에 산책과 운동, 영양 섭취 이런 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려면 무조건 수용이다. 뭐를 수용해야 되느냐? 가족분들은 애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야 되죠. 받아준다는 게 수용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바뀌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수용이에요. 지금 이대로 좋아. 요게 수용이에요. 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애가 불평불만을 하면 불평불만하는 걸 그대로 받아준다. 화를 내면 화내는 걸 그대로 받아준다. 또 슬퍼하면 그대로 슬퍼할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둔다. 못난 모습 보이면 못난 모습 보이는 대로 그래 하고 그냥 지켜봐준다. 요런 게 다 수용이에요. 가족은 가족대로 자녀를 수용해줘야 되고 당사자도 자기 자신을 수용해줘야 된다고요. 자기 안에서 지금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의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세상과 자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라고 느끼는데 세상과 자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세상이 온통 적군들로 가득하다. 온통 나쁜 놈들로 가득하다. 온 세상이 다 나쁜 놈들이고 악마고 이렇게 당사자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과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느껴요. 당사자들은. 근데 실제로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세상과 자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는 되고 싶은 내가 있는데 지금의 나는 너무나 못났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뭔가 내가 잘나지 못했다는 느낌 내가 뭔가 이건 아니라는 느낌 등등 내가 내 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팍 잘라버리니까 애초에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팍 잘라버리니까 이게 치고 들어오는 게 뭐로 치고 들어오느냐 환청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잘라버린 내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라버린 내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잘라버린 내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사자는 또 환청하고 막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환청이 자기보고 나가 죽어라, 못난 놈아, 뭐야, 뭐야, 사사건건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환청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평화가 찾아오느냐? 내가 미워하는 걸 내 쪽에서 먼저 멈춰야 되죠. 환청이 나보고 나가 죽어라 하더라도 그 환청을 그냥 묵묵히 듣고 있어야지 되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씩씩거리고 내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환청도 용서하고 망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인물도 내가 용서하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엄마한테 미운 감정, 아빠한테 미운 감정도 자꾸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이 마음을 돌려야지 라고 해서 자꾸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끔 노력해야 돼. 우리 당사자들이 그 안에, 당사자가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한은 문제가 안 끝나요. 우리 당사자들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자기는 세상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온 나쁜 사람들, 엄마하고 싸우고 있고 아빠하고 싸우고 있고 이웃과 싸우고 있고 온 옛날에 과거의 중학교 동창과 싸우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 나쁜 놈들과 나는 싸우고 있다. 그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나쁜 놈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나쁜 놈들의 상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엄마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아니고 옛날 중학교 때 그 동창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학교 때의 동창이라고 생각되는 그 이미지, 그 기억과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게 이웃집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웃집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내가 결론 내린 그 나의 생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당사자들이 이것만 탁 깨달아도 그때부터 문제가 돌아서는 거죠. 아, 내가 세상과 싸우고 있는지 알았더니 내가 내 자신의 기억과 싸우고 있었구나. 내가 나 자신의 느낌, 나 자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었구나. 이것만 탁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일이 크게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가 자기 안에 인정할 수 없는 생각, 자기 안에 인정할 수 없는 느낌, 인정할 수 없는 충동, 인정할 수 없는 욕구, 인정할 수 없는 기억, 이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런데 싸워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싸워서 내 안에서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쁜 기억 내 안에서 뽑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중학교 친구에 대해서도 결국은 용서가 되고 화해가 돼야 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엄마에 대한 나쁜 기억, 나쁜 느낌도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엄마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자, 괜찮아. 이게 수용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하면 이게 수용이고, 아니야, 안 돼라고 하면 이건 비수용이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당사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충동과 기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참 황당하게 바보스러운 행동을 했었지.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수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찾는 핵심입니다. 수용.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경청이죠. 무조건 경청이죠. 부모님은 자녀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애들은 자기 마음속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생각, 이거에 귀를 기울여줘야 되죠. 느낌 등등. 있는 그대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아무튼 경청,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매우 핵심적인 게 자기 결정권 존중. 부모가 자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게 맡겨주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줘야 된다 하는 것인데, 가족이 자녀를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고, 자녀의 안에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못된 놈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보스러운 놈이 있고. 근데 그것도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안아주셔야 돼요. 바보스러운 놈은 내 자식 아니야. 못된 놈은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 몸뚱이지만 그 한 몸뚱이 안에 여러 명의 내 자식이 들어있다 생각하시고, 요것도 내 자식이고, 요것도 내 자식이고, 요것도 내 자식이고, 그 놈이 나올 때마다 그것도 이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야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당사자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많은 요소들, 많은 면들을 다 받아줘야 돼요. 이것도 나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 나한테도 이런 못된 구석이 있었네. 다른 사람이 나가 죽기를 바라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아주 못된 이런 마음이 있었네라고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그거를 아니야라고 하실 필요가 없고. 또 이런 엉큼한 마음이 있었네. 성적으로 흥분하고 호기심을 느끼고 이렇게 야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네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그거를 아니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니야라고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이 잘난 자식이기를 바라고 못난 자식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내가 잘난 놈이기를 바라고 내가 못났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잘난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못난 사람이기도 해요. 내 자식도 때로는 대견한 애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기도 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난 것도 나이고 못난 것도 나다. 잘난 놈도 내 자식이고 못난 놈도 내 자식이다. 잘나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잘나거나 못나거나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수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려고 하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려고 하게 되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회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가. 결국 그게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서 이미 발병할 때부터 사회적인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발병을 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 설 자리가 없어져서 발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설 자리가 없어서, 학교 가도 자기 있을 자리가 없어서 발병을 하는 거다. 직장 안에서 직장에 가도 자기 자리가 가시방석이니까 발병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사회 속에 자기 자리가 없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회 속에 자기 자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사회 속에 지 자리가 생겨야 돼요. 여기가 편안하게, 여기가 내 자리다. 여기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내를 좋아해 준다. 여기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이게 내 자리예요. 자기 자리가 생겨야 돼요. 자기 자리가. 자, 그런데 그 자기 자리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돼야 되느냐? 우선 가정 안에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안에서도 지 자리가 없는데 세상 밖에 지 자리를 만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방이 진짜 지방이 돼야 되고, 지방이 진짜 지방 아닌 경우들 많죠. 부모님들이 함부로 방에 있어도 자꾸 간섭을 하면 지방이 지방이 아니잖아요. 방에 있으면 거기는 완전히 여긴 내 거, 누구도 나를 터치 못하는 곳이 방이에요. 지방이 짓게 돼야 되고, 집안에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 자리, 있을 위치. 집안에 있으면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게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집안에 있으면 계속 애를 눈치를 줘서 하면 얘가 집안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자기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자면 화목한 가정,
우리 가정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일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 가정부터 일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일급수 웅덩이,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웅덩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지적 소속 집단이죠. 지지적은 자기가 눈 뜨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 직장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직장이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다니는 직장은 도움 안 돼요. 자기가 가서 행복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직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서너 달, 몇 달 적응하는 기간 동안 좀 힘들어서 그건 뭐 누구나 다 힘드니까 그런데 한 서너 달, 6개월 이렇게 지나면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편안해야 돼요. 직장 생활이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는데도 혹은 날 눈 뜨면 직장 안 가겠다, 괴롭다 이야기하면 이거 문제가 단단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 그 직장을 나가라고 보내게 되면 결국은 골병 들어서 다시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회 속에 편안한 자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다 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의 자기 자리, 가정 안에서의 자기 자리, 사회 속에서의 자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회적인 안정이에요. 그래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영성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영성적으로. 신앙을 있든 없든, 신앙이 있든 없든, 신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영적으로 안정이 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성생활, 신앙생활 또는 수행생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찬양, 묵상 이런 거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명상, 참선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여기 안 써놨지만 첫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실제로는 절에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건 성당을 다니건 진짜 신앙인은 진짜 종교인은 내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고 초라한 존재인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내 돈이라 해서 나만의 돈이 아니고 내 것이라 해서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남들하고 나누었을 줄 알아야 되고 등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없이 작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없이 큰 어떤 존재, 하나님이든 대자연이든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신앙이든 종교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되죠. 겸손할 줄 알아야지 되고 욕심이 없어야지 돼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욕심이 없어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데 제가 볼 때 우리의 실제 종교 생활 그러니까 진짜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 조금 다르잖아요. 집단으로서의 종교 생활 그래서 보면은 그 종교 안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뭐 목사님, 신부님, 스님부터 시작해서도 자기가 잘났다라고 목에 어깨에 힘 팍 들어가 있는 분들 많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그래 지위가 올라가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욕심이 다글다글하게 많아져서 교회도 더 큰 교회 만들고 싶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파워를 갖고 싶고 뭐 밖에 사업에서도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뭐도 많이 하고 싶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목에 힘이 팍 들어가는 이거는 제가 볼 때 길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절에 스님들 중에서도 진짜 스님이 있고 가짜 스님이 있고 진짜 목사님 있고 가짜 목사님 있고 진짜 스님, 가짜 스님은 쉽게 표현해서 부처님 이용해서 자기 돈 벌어 먹는 거죠. 돈을 버는 거.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돈을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이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려놔야 돼요. 나를 욕심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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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서 겸손해질 줄 아는 이게 진짜 영성, 종교 생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려놓을 때까지 결국은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조현병 조울증, 결국은 언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이야기했잖아요. 내려놓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무너지는 과정이 가다가 결국은 다 내려놨을 때 내가 결국 무력한 존재였구나 라고 해서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가 인위적으로 원하는 거 없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 뭐를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놨을 때 비로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저절로 저절로. 이제부터는 저절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낫는 과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낫는 과정. 그래서 낫는 과정에서 수용. 요 수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영성의 본질은 내려놓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용서, 감사 이런 것을 놨잖아요. 결국 진정한 종교인이다, 진정한 신앙인이다, 진정한 영성 수행자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용서와 감사가 체득이 돼 있어야 되죠.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잘 겪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랬더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욕심이 다글다글했고 내가 잘난지 알았고 등등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튼 그래서 이 영성적으로 아무튼 안정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병이 발병하고 나면은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 다니시던 분들 교회에서 실망해서 당연히 실망스럽죠. 애 발병하고 나면 교회에 가면 이전하고 애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그만두게 되고 등등.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자신의 원래 종교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 전혀 다른 쪽으로 종교를 바꾸시는 분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시던 분들이 나중에 절에 다니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절에 다니시던 분들이 나중에 교회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오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낫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낫는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정입니다. 무조건 이 단어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정. 안정. 그런데 생물학 안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에서 전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점에서의 안정, 심리적인 점에서의 안정, 사회적인 점에서의 안정, 영성 측면에서의 안정. 이 안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자, 이렇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저 뒤에 어머님 와 계시는데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저 어머님께 강의 이따가 드릴게요. 예, 인사는 이따 해주시면 돼요. 지금 쉬시고. 자, 10분간 쉬겠습니다.